이제 민법은 할 만하시죠? 잘 하시면서 또 그런 말씀 하시면? 5월 6일달에 민법에 어느 정도 다 끝내셔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6일달이 알차게 보내셔야지 7, 8월달에 문제 풀이하시면서 내용을 좀 좁혀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해 풀면서 틀리게 만들어지는 문제 유형들을 눈에 익혀 놓으시면 실제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차 과목인 학교론이나 민법은 그쪽에 좀 소양이 있으시다면 상관없는데 처음 공부하시다가 보면 7월 8일 달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토대로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되시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이젠 해나가셔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 26페이지에 지정도면 작성, 승인, 고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도시용관리계획과 관련된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첫 번째 효력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십니다. 여기 도시용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 무효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지형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파악하실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효력 발생일은 지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지형도면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것으로서 작성과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가 지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 승인하면 도지사가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작성은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하게 됩니다. 이런 이반권자 중에 대도시장을 제외한 지장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지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될 수 있었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26페이지 다시 보십니다. 26페이지의 양가로 2번입니다. 얘가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26페이지 양가로 2번 지형도면의 승인권자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지장군수는 대도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받지 않고 바로 고시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가로 소개. 다만 시장군수가 직접 이관하여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장분수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 작성에 대해서는 도의사의 승인 대상 아니라는 것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말 들어갔을 때 도의사 승인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기득권이라 함은 이미 확보한 권리를 보호하자 그런 의미가 기득권 보호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GM자동차 공장이 부평에 있다는 걸 들어보셨는데 공산 공장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부평은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평이라고 하는 곳이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곳으로서 인천광역시는 도시가 지금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부평 GM 자동차 공장을 가치평가하게 되면 한 1조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GM 자동차에서는 얘를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로 바꿔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면 그 가치가 8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 GM이 우리 한국에서 적자 본 게 한 4조 정도라고 하는데 한 방에 용도 변경하게 되면 큰돈 벌고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업지역에 땅을 구입하고 공장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준비한 분이라면 공장 건축에 대한 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업지역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이 주거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공장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한 번에 날려가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허가받거나 신고받을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저 시가조정구역 결정 고시한 날부터 3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해주실 것은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고 이걸 뺀 나머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 시가조정구역은 용도구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제한 규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만 특이한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한번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숫자를 파자하면 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파자하면 시오 나오지 않습니까? 3자를 파자하면 시오 나오고 신자를 파자하면 시오 나오는데 그래서 시오 시옷은 시오 시옷과 연결된다. 제발 저렇게라도 해주시는 걸로. 평생 처음 칭찬받아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어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도시군을 개발정비 보전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타당성 검토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라고 하면 그것은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 위반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구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지 산대 네 가지가 이반 제한 대상인 것 파악하시면서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를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그 단위 면적 규모는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해당 용도 지역은 자계생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 지역에 해당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전관리 지역이 포함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십니다.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은 계획 관리 지역에 속할 것.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와 관련된 특이한 사항으로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저 기초조사는 환경성 검토와 토재를 포함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재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공통된 생략 사유는 대파 12, 나도 해란 말 기억해놓습니다. 특별히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에 있어서는 이번일부터 5년 내 실시했다면 토재 생략 가능한데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는 5년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은 적성평가는 개발할지 비개발해야 되는지 애매할 때 실시하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주상공원 이미 개발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적성평가는 따로 할 필요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이제 21페이지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놓으시는데 용도지역, 지구구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27페이지에서 그냥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번 용도지역, 용도지구구역의 관계 이야기 나오는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우선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너뛰시는데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용도지구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입니다. 반면 용도구역은 그 지정 목적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도구역 설명에 기능 증진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다. 용도구역은 고유의 목적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용도지역의 지정 세분과 관련되어 우리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무조건 반오셔야 됩니다. 우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주거환경보호, 양호한주거환경보호란 말 가로 해놓으시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편리한주거환경조성이란 말이 표에 있습니다. 편리한주거환경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밤 7시 이후에는 29페이지입니다. 예, 29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밤 7시 이후에는 동네 조용한 주택가를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면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가게가 주변에 열려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생활환경이 편리할 겁니다. 그러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1, 2종으로 나뉘는데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개발하게 되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개발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는데 층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몇 층 이하이다? 4층 이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중층 주택 2종입니다. 중고층 주택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 각각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15층에서 20층 정도의 아파트 있다면 걔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5층에서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이 비싸겠습니까? 3종이 비싸겠습니까?
3종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몇 층이십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게 15층짜리라고 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35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저 점쟁이처럼 잘 찍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을 알면 당연히 그 정도는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상가주택이 즐비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요즘은 중1독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그게 중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지정 대상이 되고 3번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 세종시에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마트 있는 곳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세종시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그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 유통상업지역입니다. 통상 터미널 주변에는 큰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유통상업지역인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화훼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조만간 그쪽에 뭔가 하나 또 만들어질 겁니다. 터미널 주변에. 관심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공업지역은 전 1준으로 나뉜다. 중화공업이란 말 보게 되면 전용공업지역, 경공업이란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 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곳이 일반공업지역입니다. 나중에 올해 자격증 따시면 바로 교육받으실 거죠. 개공하시겠습니까? 소공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해가 개띠라고 하면 개공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리고 소띠라고 하면 소공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는 또 점쟁이 찾아가셔야 되죠. 예, 그리고 녹지역과 관련되어 보존녹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생산녹지역에서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곳, 개발 유보 가로놓습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세 번째 줄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 개발 가로해놓습니다. 같은 개발이란 말 쓰게 되는데 특별히 개발 유보한다는 말 쓰게 되면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설명이고 제한적 개발이란 말 쓰게 된다면 그때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기본 설명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각각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 지정절차 특례 찾으셨는데 얘를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올해 나올 겁니다. 우선 양가로 1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찾았습니다. 기억 그냥 보십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위반부터 결정 절차 없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변경은 결정 고시만으로 끝납니까? 위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고시도 해야 됩니까? 고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생략하는 것은 결정까지만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매립준공구역은 매립준공인가일날 매립준공인가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와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박스 나와서 2번 보시면 공유수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일단 보십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용도지역입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공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내가 도심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의 토지 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면 도시역으로, 그리고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농림지역으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된 법률인데 이 법의 모태가 되는 것은 1962년도에 제정한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란 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1962년도에 우리나라에 생산을 도모하고 있는 땅은 공장 들어가는 공업지역이겠습니까? 농경지가 많은 농림지역이겠습니까?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림지역은 생산을 담보하는 그런 땅입니다. 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가끔 우리 TV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성지라 해서 참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 가끔 TV에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 끝나서 그거 찾아가고자 한다면 쉽게 찾아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길이 안 뚫려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자연경관을 유지하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곳은 개발 목적이 아니라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더라도 합격하고 찾아가야 기분 좋지, 떨어지고 찾아가면 눈에 피눈물 나기 때문에 단풍 색깔이 핏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달 동안 함께 공부하시다 보니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 감 딸 때가 시험 보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해 나갔으면 좀 집중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등한시해도 되는 부분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을 일단 버리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감 잡을 때가 예.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있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농림지역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한 땅이 있다고 하면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이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참 애매한 곳,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 생, 보로 각각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중보증할 수 있다 없다? 중보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보증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를 세분하게 되면 주, 상, 공, 녹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일대라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총리 관사 있는 곳은 주변에 편의점 많고 술집이 있고 쉽게 찾아가는 곳이다. 동네 조용한 곳이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일 겁니다. 반면에 단독택이 아니라 한 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동네 조용한 주택가가 있다면 그때는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4층짜리 건물 주로 만들어져 있다면 1종이고 15층짜리 만들어져 있다면 2종이며 2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다면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도지역을 정확하게 모더라도 건물이 개발되어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용도 지역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피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주거 지역이 되게 됩니다. 사업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1도 알바하면 근육이 있더라고요. 중1 유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유통기능이란 말 쓰게 되면 유통상업지역, 근린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업지역도 전일준이란 말 기억하시고, 특히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을 구분할 때 곧 키우는 화해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생산녹지지역인데, 이 생산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을 유보한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곳이 어디다? 생산녹지지역이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얘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구분 해주셔야 되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도심, 부도심을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반면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제공하는 용도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만약 시험에 부도심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도심은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도심, 부도심은 다 어디?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제한적 개발이라는 말 나왔을 때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이고, 농업 생산을 위한 개발을 유보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생산녹지역이라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건 해주실 거죠. 그리고 예를 다뤘습니다. 사실 용도지역 구분과 관련되어서는 28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8회 때는 다음 중 도시역 아닌 것 찾으라고 시험에 냈거든요. 계획관리지역, 도시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쉽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아마 다음 시험 횟수는 32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28회 때 건너뛰고 29회 때 시험에 건너뛰었습니다. 이번 건너뛰었으면 올해는 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면 결정하고 뭐도 해야 된다? 고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절차 중에 공유 수면인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바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이라 해서 얘를 공유 수면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외 공유 수면으로 금강 그리고 대청댐에 유람선 떠다닌 적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 유람선 침몰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인 금강이나 또는 대청댐이라고 하면 육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수자원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지정되게 되고, 바다인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예전에 현대 정회장님께서 서산 앞바다를 간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척하게 되면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 표현하고, 저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이 공유수면은 육지에 붙어있다? 제주도 같은 섬은 아니겠죠. 육지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은 육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땅에 붙어있는 것이죠. 그 용도지역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저 용도 지역의 매립 목적과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 새만금 간척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군산 앞바다의 새만금 간척지는 일부는 김제에 접해 있고 일부는 군산에 접해 있습니다. 김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농경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저 매립구역이 일부 도시지역에 일부 농림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면 이곳에 산업단지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지역의 지역 목적과 동일하지만 농림지역과는 구분해야 되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 매립구역이 만약 농업 목적인데 이웃한 용도지역 전부가 농림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경계 구분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절차를 일부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속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국토계획법보다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정하여 공사 완료 시에 준공 금사가 아니라 준공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동가 보상 원칙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면 무엇합니까? 결정. 그 결정이 무엇과 같다? 결정이란 말은 지적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고신했다 안 했다? 고신 안 했습니다. 고신 안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지정까지만 의지하고 고신은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브앤테이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받으면 주자.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이 동시에 적용되게 되었을 때 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 알려야 할 때 무엇? 준공인가까지 절차 진행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 중에 어디까지만? 결정. 결정을 뭐라 한다? 아, 결정과 지정은 같은 말입니다. 지정이나 결정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생략해 주겠지만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반면 저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서로 지정 목적이 다르거나 도로상의 용도지역이 결치인 경우라면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확보된 매립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2년에 걸쳐 위반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만약 시험에 저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역 목적이 같으면 준공인가 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란 말 들어가 있으면 바로 틀립니다. 뭐까지만. 동가보상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인가까지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법에서는 결정 고시까지만 인정해주고 따로 고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그동안 공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주실 것은 같다란 말이 나오면 같다란 말이 나오면 절차 생략 가능하고 절차 생략하게 되었을 때 준공인가 준공인가 받았다면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까지만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양가로 2번은 별표 3개 해놓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정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 줄쳐 놓습니다. 기억년 그냥 보십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항구역으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다는 이게 바다인 공유수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를 따라 해안변이 해안가가 쭉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 바다는 공유수면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이곳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부두시설을 만들게 되었을 때 화물선 드나드는 곳이 있다면 항만, 고깃배가 드나드는 곳이 있다면 포구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어항. 그래서 화물선이 드나드는 곳은 항만이고 고깃배가 드나드는 곳은 어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배가 드나들기 위한 접안시설인 부두를 만들고자 한다면 저 부두는 바다에 만드는 것이다? 땅에 만드는 것이다? 제발 바다라고 해주십시오. 바다라고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바다가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바다가 있고요. 농림지역에 붙어있는 바다 있고 관리지역에 붙어있는 바다 있을 텐데 저 고깃배가 또는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를 바다에 만들게 되었을 때 저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바다를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에 정했다고 하면 이 바다를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은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땅에 지정되는 것입니까? 바다에 지정되는 것입니까? 바다에 지정되는데 그 바다가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바다일 때 공유수면일 때 그 바다를 도시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본다. 얘는 시험용이지 부동산과 관련되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바다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은 없거든요. 설마 바다에 집을 짓고 살겠다? 예,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시험용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는 말 보면 항상 공유수면 앞에는 무엇? 도시지역이란 말 나왔을 때 그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파괴했습니다. 만약 도시역 대신 계획관리지역 나와있다고 하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이렇게 봐주십니다. 현재 도시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만약 항만구역이 자연 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면 얘도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죠. 아, 자연 녹지지역도 어디에다? 지금도 사람 많은, 아, 알겠습니다. 도시역 이해되시죠? 예, 도시역. 이해하신 걸로. 그때는 특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항만법, 의왕 어천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다의 항만구역, 아니, 바다의 항만구역 수정했을 때, 만약 이게 화물선 드나들기 위한 공유, 화물선 드나들기 위해 항만구역 수정하게 되면 그때는 항만법 정해서 처리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이다 아니다. 예, 지금 여섯 개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항만법까지 공부하실 생각이면 저도 더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꼭 나오는데 그 앞에는 항상 뭐 봐야 된다? 도시역. 대신 이 도시역 대신 주상공록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말 나와도 도시역에 붙어있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놓으시는데 그 앞에다가 전산택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미음문 보시게 되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특별히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 수력발전소 제외 확인해놓으시는데 이 수력발전소 만들어지게 되면 댐을 만들어놓고 그 댐에는 물을 가둬놓거든요. 그 물을 수자원이라 표현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전원
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 구역이되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구역이된 것으로 본다? 틀립니다. 수력 발전소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땅이 있다면 그것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구역이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 택지 개발 지구는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지를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택지로 바꾸는 그런 개발 사업하는 곳을 택지 개발 지구라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가로 속에 농공단지 X란 말 나오는데 이 농공단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도 보긴 봐야 되는데 2번, 3번도 잠깐만 우리 책에 어디 있긴 있는데 제가 머리를 아파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는 중인데 우리 이것만 잠깐 밑에다가 이것만 하나 적어놓습니다. 여기 전산택과 관련되어 그 옆에 빈칸이 있다고 하면 환원이란 용어를 적어놓습니다. 환원. 여기 전산택과 관련되어서는 전원개발사업 발전소 만들기 위해 땅을 지정한 것이고요.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들기 위해 땅을 지정해놓은 것이고 택지개발지구는 택지 조성하는 땅을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사업은 언젠가는 해제됩니다. 그런데 해제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달성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미완성 상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우 반대하거나 경기 상황이 나빠 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될 필요 없죠. 두 번째 경우라면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바로 도시로 결정구역이된 것으로 의지했지만 그 택지개발 사업이 주택가격이 워낙 급락해버리게 된다면 저 사업이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무산되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환원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었다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개발사업 완료되었을 때는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미완성될 때만 환원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어디 있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2번과 3번 그냥 보십니다.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지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지된 지역은 보전산지 추천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걸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첫 번째 대상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글을 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뭐 나온다? 절차. 원칙적인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했다. 그것은 결정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변경 지정했다. 얘는 지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했다는 말 나오게 되면 얘는
새로운 지정이라 봐주시고 변경 지정 시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 기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등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 지정하는 때는 절차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새로운 지정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절차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변경 지정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변경 지정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건 뭐다? 무엇이다? 새로운 지정, 새로운 결정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인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은 때는 절차 생략하죠.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만약 절차 생략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 적용하겠습니까? 다른 법률을 적용하겠습니까?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해주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한 2,400개가 있습니다. 저 2,400개 중에 군사에 관한 법률과 교육에 관한 법률 참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200개 중에 우리는 총 몇 개를 공부한다? 6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래도 얘도 어려운 편입니다. 공법이 가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험 범위가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체계로 법이 만들어진 반면 공법은 6개 법률마다 법 만드는 체계가 서로 다르고 일부에서는 표현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그중에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의 국한에서 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대한민국 전국토에는 바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겠습니까? 특별법이겠습니까? 일반법입니다. 반면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그 특별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준공 인가 받은 때 얘는 특별법의 절차 진행한 것이거든요. 일반법에 국토계획법에 이웃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합니다. 반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이 법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준공인가 받았겠죠. 받았더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는 절차 생략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그냥 쭉 진행한다. 그래서 같을 때만 절차상의 특례가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질적이거나 둘 이상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는 특별법의 절차 아무리 진행했다 할지라도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 절차 생략하는 법 없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전산대기 지정되고 뭐하면 고시하면 이 다른 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제발 특별법이라 해주십시오. 특별법입니다. 그 특별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지정 고시했다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지역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우리 공법에 본다로 끝나는 표현이 있다면 죄다 의제입니다. 간주란 표현은 민법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 공법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타법에서 뭔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이 법에서는 무엇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그중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보신 것으로 대신하시고 이 말 나오면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도시지역이라는 말 나왔을 때 저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산, 택입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발전소 만드는 것. 설마 전원이란 말로 시작해서 전원 주택 단지 만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서 업을 하시다 보면 금강 조망권이 펼쳐져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오늘도 터미널에서 오다 보니까 금강 주변에 뭐 리버 시티인가 해서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더라고요. 가입하시면 안 되십니다. 가입하실 거라면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가입하시도록 하고 그 이전에 가입하시면 마음고생하십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 지역주택 만들게 된다면 금강 주변에 남양으로 강 끼고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 만들겠다고 조합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 대박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제가 참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원은 전원주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만드는 곳을 말하는데 이 발전소 만드는 것은 당장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천천히 해야 된다. 예, 제발 신속이라고. 만약 저 발전소를 우리 세종시 도시지역 한가운데 발전소 만든다고 하면 저 발전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발전소 만들고자 하는데 저 농림지역에 발전소 만들고자 한다면 그냥 농림지역에 발전소 만들 수 없습니다. 개발용도인 도시로 바꾸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바꾸는데 2년 정도 시간 걸리고 도시로 결정 고시된 상태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하고 발전소 만들고자 한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MB 때 원자력 발전소를 중동에 투출했는데 지금 7년째 지나고 있는데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 만드는데 용도적 변경하는 절차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면 된다?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신속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이랄지라도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랄지라도 무엇?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적 변경 절차 모두 생략해버리고 빨리 발전소 만들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무엇으로 보자? 도시역으로. 이거 신속하게 처리할 공익성 있다 없다. 공익사업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주력 산단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한 7년 전에는 지방산업단지로 불리우던 것이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로 바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걔가 도시 첨단 산업 단지거든요. 국가 산업 단지, 일반 산업 단지, 도시 첨단 산업 단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이것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습니다. 관공자에 저 산업 단지 지정하게 되면 2년 걸려? 산업 단지 지정한다?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빨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바로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이 중에 집값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어디다? 촉이 좋으십니다.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테크노밸리가 바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서 연구소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구로군단 그리고 우리 세종시와 좀 가까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당진 쪽에 성문 산업단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걔가 여기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쪽에 오늘 대산지구에 하나 토탈해서 유독가스 발생해서 우리는 TV나 신문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 만들어지게 되면 중화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환경상 영향을 좀 많이 끼칩니다. 이게 지정되었다면 빨리 땅 팔고 나오시는 게 편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농업인의 농한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공장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해놓은 것으로 농공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그냥
독립적으로 쭉 가는 것이지 용도적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지정 고의되면 도시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농공단지만큼은 변경 요건이 못 된다라는 것 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를 우리가 잠깐 보십니다. 만약 우리가 저 택지개발지구가 좀 전에 농림지역이었다면 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의되면 바로 뭐가 된다? 도시로 결정 고의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분이 수십 년간 농사 짓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로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게 되면 액면은 농림지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하다 보면 농림지역에 농지를 처분해서 자재분의 학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이 땅을 팔아달라고 찾아오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하게 되었을 때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분명 농림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옆에 타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 지정이라 해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연기군, 아니 세종시는 연기군에 연접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실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농민에게 평당 10만원짜리 농지라 해서 내가 사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얘는 가치가 평당 5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비싼 가격에 파셔야 된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역시 우리가 올해 부동산 중개업하고자 한다면 솔직한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액면은 농림지역이지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본질은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대신 택지개발지구를 통해 아파트 신소가 만들게 된다면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더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용도적 변경하는 것 기다릴 필요 없죠.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예정되었는데 개발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끝나면 언젠가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개발사업이 여러 반대 직면에서 미완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 해제와 환원 연결시키실 때 만약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경우라면 환원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 완료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환원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환원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까? 환원. 그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은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이해해놓습니다. 만약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농림지역의 농지가 평당 10만원 할 때 얘는 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에 농지 소유자가 농업수확량이 부족해서 이곳에 관계수리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생산량을 높이게 되면 지나가던 지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절대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게 되면 그 순간 그 땅은 뭐가 된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평당 20만 알고 있는데 토지역계획 확인서 떼보니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액면은 관리지역이지만 본질은 농림지역. 그 땅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저 관리지역 농지에 농업생산량 높이기 위해 열심히 관계수리시설과 저수지 만들고 열심히 노력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법원에 한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재산 가치를
하락시였다면 낭비가 심하신 분이니 피한정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시역은 그냥 관리시역으로 내둬야 되지 뭐 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적의 살림 중에 보전산지로 지정 고지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관리지역의 한지에 민둥산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소나무를 열심히 심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 소나무를 많이 심고 한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게 되는데 현재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만약 저 관리지역 민둥산에 잣나무를 열심히 심었다고 하면 15년 정도 지나면 잣 수확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임업용 산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전산지가 지정 고지되게 되면 첫 번째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의지하고 두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산이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산지라고 하면 나무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나무 심으면 법원 갔다 오셔야 됩니다. 피한정인 후견인 선고나 피성년 후견인 선고가 필요한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무 그냥 안 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대신 이러한 산지라고 하면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앞으로 산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준보전산지는 살만하지만 보전산지는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보전산지는 묘도 쓰지 못합니다. 대신 준보전산지라고 하면 보전가치가 없는 산으로서 가끔 지나가다가 토속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토속을 판매하시면 저 산지를 구입했던 가격의 70% 정도는 토속 판매한 것으로 다 대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속 다 판매하고 나면 이제 땅은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평지가 되어버리면 조용히 거기에다가 건물 건축하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을 구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산을 사자? 준보전산지를 사자. 결론은 그겁니다.